발레하시는 분들 앞에서 연주를 한 게 처음이었으니까 어떻게 다 긴장하시는구나.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안 그러는데 남들 있으면 더 긴장하게 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거 세 번 반복할게. 처음부터 그냥. 발레도 이번에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요. 발레 지휘는 이거밖에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거기부터 할까요? 빠바바바바바바 어디부터요? 짠짠짠 제일 처음? 제일 처음부터 할게. 팬텀이 어떤 경위로 태어났고 왜 얼굴이 그렇게 돼서 그 지하색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나. 팬텀의 어찌 보면 역사를 설명해주는 장면이 발레로 표현되어 있죠. 아, 근데 이게 긴장될 수밖에 없겠어요. 자, 가볼게요. 자, 따라라라라 셋. 자, 따라라라라 셋. 엠. 1, 2, 3. 아, 예뻐. 아, 예뻐, 진짜. 와. 와. 아플 텐데. 아, 신기해, 신기해. 와우. 발끝으로 어떻게 했죠? 그쵸. 기다려. 너무 사랑해. 클라이막스. 클라이막스. 와. 나이가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왜? 40대 중반이라는데. 네, 40대 중반이세요. 김주원 씨는 그 누구보다도 표정 연기가 너무 압권이에요. 네, 표정을 보면 그 어느 연기자보다도 훌륭한 연기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표정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감정에 이렇게 북받치시는 그런 모습을 봐서. 김주원 씨의 어떤 무대를 봐도 저는 감동스럽습니다. 아이를 잘 부탁해요. 여기까지.